다람냥이다람. 오늘의 백과는 이거 과연 무슨 맛일까 싶은 과자 자판기 특집입니다. 아니 이거 봐봐봐. 미역 스낵? 아니 이게 맛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구만. 넣어주세요. 클릭! 넣었다! 튀기지 않은 미역 스낵. 뭔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건강한 과자 같은? 오픈! 쫙! 슉! 뭐야? 이게 나야? 이게 뭐? 이게 과자라고? 아니 이거 그냥 지금 끓이면 미역국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는데? 완전 바삭바삭해. 오 이거 약간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김부각 맛? 약간 그런데? 맛있다. 앙. 두 번째 간식도 매우 건강한 맛일 것 같은. 약간 뭔가 흙맛이 난 나무뿌리 맛 같은 거 날 것 같은. 일단 뽑아봅시다. 나와주세요. 클릭. 나왔다. 리얼 리얼 우엉칙. 어떤 맛일지. 근데 잠깐만 봉지는 이만큼인데 요만큼 들어있어.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설탕 같은 것도 발려있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앙. 뭐지? 맛있는데? 근데 이거 약간 짭짜름한 게 약간 밥반찬? 처음에는 바삭바삭한 이 과자 같거든? 근데 계속 씹다 보니까 약간 우엉조림을 씹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신기한데? 완전 우엉조림. 다음 간식 팝콘 젤리. 젤리인데 팝콘 맛이라 궁금하구만. 넣어주세요. 클릭. 넣었다. 아 귀여워. 팝콘이도 들어있대. 얘가 팝콘인가 보다. 이것 봐. 잠깐만. 엄청 고소한 옥수수 냄새가 나는데? 약간 콘칩 비슷한 냄새?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왠지 이게 고소한 맛이고 얘가 달콤한 캐러멜 맛. 다람냥은 카라멜 팝콘을 더 좋아합니다. 카라멜 팝콘. 앙. 엄청 달달한 콘스프? 약간 그런 맛이 나. 오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근데 약간 상큼한 젤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약간 크리미하고 묵직한 느낌이야. 다람냥은? 오, 잠깐만 팝콘이가 어딨지? 아 나는 팝콘이 피규어 같은 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얘가 팝콘인가봐. 활짝 웃고 있는 팝콘이. 어서와. 바나나 킹 맛 팝콘은 처음이지? 아니 내가 카라멜, 치즈, 어니언 맛 팝콘은 두루 섭렵을 했는데 바나나 킹 팝콘은 처음이야. 나와주세요. 클릭! 나왔다. 바나나 킹 팝콘. 귀여운 바나나로구만. 우리 자판기 사장님이 아주 가면 갈수록 그림을 아주 잘 그립니다. 오픈! 잠깐만. 달달한 냄새. 오, 와 완전 바나나 킹 냄새 나는데? 우와! 너무 맛있는데? 완전 내 스타일. 너무 맛있다. 달달하고 고소하고 아주 그냥 입안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느낌. 너무 맛있다. 이거 좀 더 사와야겠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람냥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만 먹는 거야? 한 번만 더 먹자, 한 번만. 자, 그럼 다음 간식 넣어주세요. 클릭! 넣었다. 연머쑥 개구리 알젤리. 청포도 맛입니다. 아니 이거는 맛이 궁금하다기보다는 식감이 너무 궁금해. 약간 뭔가 미끄덩거릴 것만 같은? 짜잔. 이렇게 가루가 있고 이렇게 튜브가 있습니다. 여기 물 붓는 선까지 물을 받아오도록 할게. 자 여기 이렇게 먹는 물을 받아주고 여기에다가 가루를 뽀뽀뽀뽀 다 때려 넣어줍니다. 잘 섞어서 녹여주고 여기에 요 튜브를 톡톡 톡 뭔가 좀 크게 만들고 싶은데 톡톡톡톡 이제 알았어. 방법을 알았어.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이거 만들어 먹는 재미가 있다. 와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 신기하다. 그냥 이건 그냥 찐득찐득한 시럽 같은 건데 여기에 들어가니까 얘가 뭔가 개구리알처럼 돼 진짜. 근데 이거 물까지 같이 마시는 걸까? 뭔가 비주얼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앙. 그냥 입안에서 싹 녹는데? 이거 물이랑 같이 그냥 마시는 건가? 음료수처럼? 오 엄청 상큼하다. 은근히 맛있네. 개인적으로 청포도 맛을 좋아해서 좀 맛있어. 근데 이거 만들어 먹으려면 숟가락이 꼭 있어야겠다. 이게 그냥 컵으로 마시니까 개구리알이 안 나와. 앙. 그 상큼한 물에 빠진 젤리? 다음은 미스테리 오레오. 아니 왜 미스테리 오레오일까? 새로운 맛일까? 기대된다. 나와주세요. 클릭. 헬로. 나왔다. 미스테리 오레오. 궁금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오 짜잔. 약간 색깔이 놀이끼리한데?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옥수수 맛도 나고 땅콩 맛? 옥수수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오레오 오리지널 레드벨벳 그 다음에 초코 여러 가지 맛을 먹어봤는데 이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다. 근데 맛은 있다. 다음 간식! 곱창 맛! 포테이토 칩? 곱창은 다이어트의 적인데? 곱창 먹고 싶다. 곱창 먹고 밥도 볶아먹고 싶다. 하지만 나에겐 곱창 맛 포테이토 칩이 있지. 나와라 클릭! 나왔다! 오 사이즈 봐. 오 카메라에 꽉 차. 오 마음에 드는데? 오픈! 네 뜯는 곳 여기 오픈! 오 양은 요정도 들어있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매워. 너무 매운데? 엄청 매운데? 이거 약간 곱창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곱창 맛이 막 많이 난다기보다는 약간 매콤하고 짭짜름한 아주 맛있는 과자입니다. 맛있어. 근데 너무 매워.
매운 거를 잘 먹는 토리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람냥은 아 매워 잠깐만 근데 맛있어 다음 간식 나와주세요 클릭 나왔다 연탄 불고기 오픈 오잉? 이것 봐 불고기 모양 과자일 줄 알았는데 연탄 모양 과자였네 오 귀여워 앙 이거는 과자 중에 보면 떡볶이 과자 있잖아 그 길쭉한 떡볶이 모양 과자 그 과자에서 매콤한 맛을 빼고 약간 이런 불고기 맛을 입힌 불판 위에서 살짝 그을린 바삭바삭한 그 고기 부분 약간 그 맛이 나 맛있는데? 앙 맛있습니다 오늘 과자들은 진짜 전체적으로 다 맛있었는데 오늘의 다람픽은 뚜두두두두두두 바나나 킥타콘 근데 이건 언니가 달달한 맛 과자를 좋아해서 그렇고 약간 짭짜름한 과자를 좋아하는 토리들은 요 곱창 맛 포테이토칩 요거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다람냥 영상 정주행하면서 팝콘 먹어야겠다 이히